기록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던집니다. 박지수 흔들렸어요. 박하나가 들고 뜁니다. 왼쪽 강계리, 중앙에 토마스. 탑에서 오른쪽으로 급하지 않게 한번 돌려보는데요. 토마스 거리를 상대로 갑니다. 오른손 튀어나왔어요. 3쿼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넘는 K입니다. 네. 커리 몸 빼면서 그렇죠. 성공합니다. 커리 선수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석점슛 뜻대로 안 터지는 KB는 네. 좀 더 홀밋을 공략하는 플레이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파로 마무리가 되면서 넉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KB 스타즈. 오늘 아주 박예리가 던지는데요. 리바운드 토마스가 쥐어줍니다.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홀밋 페이크 모션 그리고 떴습니다. 자유투 두 개. 레이첼 하르비 선수입니다. 박지수 선수에 대한 이 블락에 대한 욕심을 역이용을 잘했어요 지금. 예. 박지수 개인 마치 세 개째가 됐습니다. 여기서 펌핑 페이크 완벽히 예, 속고 몸 부딪히면서 10동작을 얻었습니다. 그 파울이 불리는 순간 자기 몸을 보호하는 저런 동작을 박지수 선수는 배워야 됩니다. 예. 야, 하지만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리디 오늘 6득점 네. 최근 경기 흐름에서 가장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두 개 모두 놓친 레이첼 할리디 넉점차가 따라왔어요. 네, KB한테 찬스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계속 쫓아갈 수 있는 찬스는 오고 있는데 저렇게 성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넉점차 심성영, 박지수. 자, 커리 라인 확인하고 던진 석점 성공이에요. 한 점차까지 따라갑니다. 커리 선수 K스타즈. 네, 손을 불끈 쥐면서 네. 신호탄을 쏜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심성영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강계리 선수가 오늘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토마스 선수가 강계리 선수의 슛 던질 것을 예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을 하고 있네요. 네, K스타즈 추계 쿼터 한 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3.3초 3.3명은 분명히 뭐 득점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요. 3쿼터 쿼터 마무리 얼밋 그대로 던진 박하나 여기서 네.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백슛이 마치 백패스가 된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레이첼 할리비 선수의 네, 뭐